저는 여러분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선량한 학교에서 그런 도둑질을. 조심조심해. 삐유. 우와! 야! 공격 공격! 공부 많이 해오도록 어디 쪽지 시험을 뺏으려고 이 녀석들이! 예! 와! 어 왔다 왔어. 아 왔어 왔어. 야매님 누나. 아 누나. 어? 21살 누나잖아요. 그래 내가 학교를 몇 년 꿇었지. 아, 복학생 누나. 아 무서워. 아 늑대 너도 왔구나. 아 물어봤지. 아 우리 전교 1등 아니 거꾸로 1등 거꾸로 꼴등 태철이구나. 그래 그래 내가 그 유명한 거꾸로 꼴등이야. 아 그래. 대단해. 어쨌든 말이야 얘들아 오늘 아 내일 발디 선생님의 어? 쪽지 수학시험이 있는 거 알지? 아이 당연히 알지. 아이 당연하지. 그거 못 맞으면 큰일나. 어쨌든 이 야밤에 말이야 교무실에 가서 발디 선생님의 쪽지 시험지를 훔쳐서 내일 100점 받자. 그래 좋아. 담치기. 어쨌든 자. 지금 학교에 아무도 없을 거야. 몰래 가서 시험지만 슬쩍 보고 바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아무도 모르겠지. 그럼 우리 학교 CCTV가 다 망가졌다고 이번에. 지금 조심해서 가야 돼. 열심히 혹시나... 선생님들이 다 퇴근할 시간이야. 아, 여기 교무실이거든. 뚱뚱뚱뚱. 이제부터 조심해야 돼. 조심. 선생님 자리를 찾아봐. 어? 발디 선생님 자리? 어? 얘들아! 쪽지 시험지 정답지야! 어 그거야? 야 이제 그것만 들고 나가서 되겠다. 이거 빨리 훔치고 가자. 가자. 다 훔쳤다. 좋아. 빨리. 가자 이제 가자. 가자. 빨리. 학생들 왜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거죠? 저거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손에 든 그거 쪽지 시험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 아, 선생님 말... 저는 몰라요. 쟤네들이 시켰어요. 훔치라 그랬어요. 저는 몰라요. 아, 선생님. 저는 여러분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선량한 학교에서 그런 도둑질을 여러분들 맴매 좀 맞아야겠군요. 그래요 선생님. 쟤네들만 때려요. 쟤네들만. 너도 포함돼요. 얘들아 도망가. 선생님 있었어. 빨리 이걸 쪽지 시험지를 집에 가져가야 돼. 이럴 수가. 선생님한테 들켰잖아. 여러분들. 선생님이다. 선생님은 이해할 수 없어. 그런 도덕적 나쁜 거 왜 몰라요? 선생님. 생각도 해야죠. 선생님의 사랑의 매로 길들여 죽였어. 아 선생님. 아. 아이. 아 갇혀버렸어. 아 이걸 어쩌면 좋지. 아, 빨리 학교에서 도망쳐야 돼. 발디 선생님이 날 마구마구 혼이낼 거야. 여러분들 20분 안에 이 학교를 탈출해서 여기를 살아남아야 돼요. 비밀번호 내기를 찾아서 말이죠. 어이 탄지야 너 마이크가 안 들려. 여민아 어쨌든 우리 감옥에 갇힌 것 같아. 아 늑대야 빨리 살려줘. 빨리 해보시지. 선생님 보고 있어. 빨리 도망가야 돼. 뒤에 왔다고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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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은 욕하면 나한테 안 돼. 야 너 때문에 들켰잖아. 선생님이 분명 말했죠. 학교에선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선생님이 혼내줄 거야.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하세요. 선생님은 머리 없잖아요. 탈모야. 맞아 머리카락 한 개밖에 없으면서. 선생님 모욕하는 애들 나와 혼내주도록 하겠어. 선생님 저는 아무 말 복학생 누나 어떻게 좀 해봐. 애교라도 부려보라고. 오빠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 선생님은 머리가 이상해지는가 봐요. 선생님! 어때? 무슨 소리 가지고 가야지!
아, 늑대야! 늑대야! 어, 왜 그래? 아이, 어떡해, 우리. 쪽지 시험지 훔치다가, 어, 우리 죽게 생겼어. 알겠다, 너 때문이야. 네가 훔치자 했잖아. 어, 어. 맞아. 그렇지. 내 잘못 아니야. 야, 왔어. 택철아, 너 왔구나. 택철이가 귀여워요, 따르르르르. 야, 택철아, 빨리 문 열어. 야, 빨리 문 열어. 어, 빨리 문 열어. 컷, 아까 컷, 컷. 방귀 뽕. 나와. 문 열었다, 열었다. 얘들아, 야, 빨리 비밀번호. 야, 왔어. 선생님 왔어. 선생님은 이해할 수 없어. 어, 선생님! 선생님! 얘들아, 비밀번호 찾아야 돼. 1 플러스 1은 1! 아! 아! 선생님의 사랑의 매로 길들여 죽였어요, 잉여쿤. 잉여쿤 딱 돼요, 딱 돼. 아, 선생님! 선생님 멈추지 않아요? 왜 저한테만 쫓아오시는 거예요? 소방차는 멈추지 않아요, 보이? 어, 선생님! 잘못했어요. 수학 공부 열심히 할게요. 수학 공부 열심히 할게요, 선생님. 근데 왜 쪽지 시험을 훔친 거예요? 선생님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 선생님. 선생님. 아니 어디까지 쫓아오는 거야. 부모님 데리고 오도록 하세요. 잉여콘. 잉여콘. 아! 선생님이 분명 말했죠. 선생님한테 이러는 학생들은 용서치 않겠더라. 아! 선생님은 그냥 저를 빨리 때려주세요. 선생님은 사랑으로 보듬어 줄 거예요. 아, 제발! 아, 다 돌려보시지, 잉여꾼. 뭘 다 돌려보는 거야? 잉여꾼은 참 귀엽다니까. 다이빙 되지. 안 되겠구만, 잉여꾼. 다른 처벌을 좀 내려줘야겠어. 잉여꾼! 지금이다. 시간이 얼마 없어. 도망가, 단지야. 알았어. 선생님은 수영 중이셔. 비밀번호 어디 있는 거야? 오. 야, 늑대야, 네가. 오. 오. 얘들아, 살아 있었구나. 오. 오. 야, 선생님 왔어, 도망가. 따. 선생님의 사랑의 매를 맞을 시간이에요. 아. 선생님, 소방차는 멈추지 않아. 선생님, 왜 저한테만 부릉부릉. 왜 저한테만 이러시는 거예요? 잉여콘이 처음 이 학교에 왔을 때 생각나. 아,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얘? 내가 아,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잉여콘 이리로 와. 아, 갇혔다. 아! 잉여콘은 없이는 안 되는 몸이 되어버렸어. 아, 선생님 왜 저한테만 이러시는 거야? 잉여콘은 여기 있었고 선생님이 다른 애들 잡고 우리들이 실컷 쪽지 시험 보자고. 아, 싫어요. 서로 모르는 걸 알아가 보자고 여기 있었는데 잉여콘. 나오면 죽을 줄 알아. 아무래도 잘 숨어서 다녀야 될 것 같아. 선생님 너무 빠르잖아. 어, 거미줄? 겸이나! 내가 상자를 뒤지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 뭐지? 이런 걸 발견했는데. 오. 아니, 우리 학교 정문엔 비밀번호가 걸려있거든. 아! 야, 선생님 오셨어? 어?
놓친 내 건! 아니야! 아니 우리 학교 정문 비밀번호가 수학책 문제인 것 같은데 문제를 모두 다 모아서 자 비밀번호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럴수가. 두 번째 문제를 찾았습니다. 문제 1. 아 이거를 다 합하는 것 같아. 1000 더하기 70. 아 이어콘 왜 거기서 나왔어 이어콘. 아. 문제를 다 찾아야겠어. 이런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엔도진주. 네이스 네이스 나이스. 여기 비밀장도 좋은데 여기? 학교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자, 찾아보도록 하죠. 아, 선생님 무서워 죽겠네. 어, 뭐야 또 당했어. 우리 친구들이 차표 들어가고 있어요. 고미죠. 진짜 많다. 아 이럴수가. 내가 구하러 왔어. 나이스 나이스. 어디 어디 좋은 장소가 있어? 일로 뛰어내리면은 아주 편하게 갈 수 있다고. 어디 어디. 어? 이게 뭐야. 오 어? 저 뭐야 저기서 뭐하고 있어. 아니 너 거기서 뭐해. 뭐하는 거야 저거. 뭐라는 거야. 뭐 어, 달... 뒤에 선생님, 오, 저 아래, 저 아래, 저 아래, 저기, 저기, 저기! 어, 선생님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 선생님이 다이빙 때 올라, 빨리 도망쳐! 너도 같이 도망쳐! 아, 야, 야. 야. 아, 야, 뒤에! 야, 뒤에! 어, 여봐다, 너한테 줄 게 있어! 아, 빨리 도망가, 일단, 도망가! 아, 도망가고 줘! 야, 뒤에 쫓아온다, 뒤에 쫓아와! 우린 틀렸어. 우리 끝이야. 내가 좋은 데를 알아. 나 따라와. 아, 알았어 알았어. 빨리. 비밀 장소가 하나 있어. 어, 그래? 따라와봐. 아까 거기로 가면 돼. 야 선생님, 야 선생님 오겠어. 야 빨리 따라와. 비밀 장소는 안 돼. 어? 진짜? 슈아. 어 이거 뭐야? 빛이 있는데? 어, 이거 뭐야? 우와 우와. 일로 와 얘들아. 여기 여기라면 안전할 거야. 왜 여기를 안전할 거라고? 야 빨리 와 빨리 빨리! 알았어! 자자 얘들아 얘들아 이거 봐봐. 뭔데? 어짜? 어 수학 문제가 지금 하나만 찾으면 돼. 좋아 좋아. 꼭 일단 여기 숨어있다 가자. 여기 있으면 절대 모를 것 같은데. 어 진짜 모를 것 같은데? 아 괜히 밖에 나가서 깜짝거리다가 지키지 말라고. 아 그래! 야 무슨 소리야! 녀석이 야 위에 막혀 있어. 야 위에 막혀 있다고. 야 위에 좀 파. 야 위에 막혀 있어. 야 위에 막혀 있다고. 빨리 나가 나가 나가. 걸어야라. 걸어야라.
이냐고 이제 우리 둘만 남았어. 매일 우리 쪽지시험 쪽지시험 봐야 된다고 이냐고. 선생님! 아 선생님! 아 이런 잡혀버렸어. 얘들아! 얘들아 내가 구하러 왔어.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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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야! 열어볼까 말까? 열까 말까 열어! 아 열어줘! 어 야 잠깐 선생님 나 세웠다 세웠다 진짜 큰일 안 됐다. 아이들을 구해주러 갑시다. 얘들아 구해주러 왔어. 그래 그래. 땡 태식이 돌아왔구나. 빨리 도망가. 선생님 올 거야. 아 도망가 도망가. 아 빨리 가. 아 야 야 죽을 뻔했잖아. 아 미안해 미안해 장난이었어. 얘들아 힘을 합쳐서 죽을 뻔했어. 얘들아 비보 찾았어. 어 잡았어. 가자 가자. 비보 찾았어. 빨리 비보 찾았어. 이런 학교는 더 이상 있으면 안 돼. 차트할 거야 차트해. 아 일단 야 잠깐 비번을 찾긴 했는데 문제가 있어. 자, 1000 더하기 자, 자 1000. 74 더하기 50 빼기 60. 빨리 계산해봐. 비번이야. 이게 비밀번호라고. 1000 1074 더하기 1124 1124 빼기 60 1064. 저 뭐? 1064 이거라고? 정말 맞지? 일단은 태태이가 죽었어. 맞아 맞아 맞아. 버려 버려 왜 우리끼리 가자. 그럴까? 저 녀석들 할 바 아니야. 우리만 나가면 돼. 내가 먼저 가볼게. 살려줄까? 어 선생님 저기 있다 빨리. 친구들을 버릴 순 없지. 살려주고 갑시다. 자 비밀번호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이제 학교 정문으로 나가서 어디야 올라가는데 어디야 여기 있다. 학교 정문에 나가서 얘들아 살려줘. 야 왜 나가. 정문으로 와 정문으로 와. 정문으로? 얘 나갈 거야 얘들아. 곱하기 배웠음. 선생님? 레벨러? 선생님? 왜 그러세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너를 좋아하기 때문이네. 야 문 열어 문! 오! 오! 대머리 선생님 잘했잖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보자. 엔딩 1 버스를 타고 탈출한다. 엔딩 2 무기를 가지고 발들을 물리친다. 얘들아 엔딩 1로 한번 가보자. 혹시 모르니까. 아. 낙하산? 이거 낙하산을 피해치고 저 도시로 돌아가는 거구나. 저 평화주의자 녀석 난 죽일 거야. 야 발들을 나도 죽여야겠어. 어 좋아. 야 무기가 있네 여기. 어 이걸로 바이드 선생님에게 복수하자. 그래 좋아 좋아 좋아. 그 대머리 녀석 죽여버리겠어. 죽여버리겠어. 얘들아 선생님한테 복수하러 가자.
좋았어. 좋은 생각이야. 그 대머리 녀석 머리 밀어주겠어. 바리깡을 선생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했어. 선생님 어딨어? 이 로봇으로 변신한 선생님 어딨어? 선생 다 나오라고 해. 저기있다. 저기있다. 저기있어. 저기. 저기있다. 저기있다. 선생님 이제 말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 저희 무기를 보세요. 보시란 말이에요. 보세요. 좌우 좌우 좌우. 그럼 나도 비장의 무기를 꺼내야겠군. 선생님이 변신하고 있어. 니가 본몸에 있어. 너희가 센지 내가 센지. 나를 봐야겠구만. 아니 무슨 선생님이 저래. 선생님이 좀 이상한데. 얘들아 공격해. 얘들아 공격해. 공격. 공격 빨리 공격해. 빨리 잡아. 야 무서워 무서워. 가까이 오지. 선생님 한번 싸워보세요. 어디였어? 선생님이 사라졌어. 선생님 어디였어? 어디서 나올 거야 또. 조심 조심해. 뷰. 우와. 야 공격 공격. 우와 도와주고. 레드 너네 걸리면 맞을 거라. 나 죽어. 얘들아 선생님은 로봇이야. 물가로 데려가자. 그래 그래 좋은 생각이야. 빨리 빨리 와 이거. 같이 가. 야 빨리 와. 같이 가. 우와. 야, 선생님의 머리를 노리겠어. 이 올라가서. 뒤를 니네한테 맡길게. 꼭 물리쳐줘. 있을 없는 녀석. 선생님 로켓 선생님 저 로봇 그 로켓 좀 쏘세요. 옆에 있잖아 오른쪽에. 좋은 생각이에요 이어군. 로봇 장전. 발칸포 장착. 오오오 메가 발칸포. 발칸포. 이길 수가 없어 저거. 저거 어떻게 이기냐. 아니 꿈쩍도 안 해. 야 탈출이 답이었어. 탈출이 답이었다고. 선생님한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우와. 와 선생님 너무 센 거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해오도록 어디 쪽지 시험을 뺏으려고 이 녀석들이. 와 재밌다. 우와 무슨 선생님이 저래.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자, 선생님 한마디 해주세요. 재밌게 보셨나요? 학생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선생님처럼 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